한국 국민들,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. 그리고 중국 사람들,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.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한국이 어떤 그 한미일의 그 튼튼한 이런 공조를 가지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중국을 상대했을 때는 서로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특히 이 정부에 들어서서 이렇게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쓰고 또 뭐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국은 관계가 나쁜 것으로 끝났습니다. 중국을 우대하는 이런 정책을 썼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보면은 이 국민들 간의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정부의 그 어떤 그 정책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. 그런 뜻이죠. 1.1.1 실언, 후보님의 잘못입니까? 아니면은 참모진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? 뭐 제 잘못이죠. 이거를 예. 제 진심과는 다른 실언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정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공직 세계나 이런 또 학문의 세계와 달라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면은 늘 그것이 왜곡되거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좀 대처를 못한 게 아니냐. 그래서 뭐 국민들의 비판은 또 당연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제가 또 정치적인 그 책임을 질 거는 져야 되지 않겠나. 그래 생각합니다. 저는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걸 만약에 검찰이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면 민주당, 열린민주당, 뭐 정부 할 것 없이 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. 그런데 왜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반대하는 지를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. 아니 저렇게 공수처의 수준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저렇게 그 통신사에 조회하면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?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. 또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70%가 넘는 분들한테 이걸 조회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나? 이걸 입장 바꿔서 예를 들면 검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한 120명한테 조회를 했다고 그랬으면 민주당 가만히 있었겠습니까?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원내뿐만 아니라 현재 윤석열 후보 대변인을 하고 있는 뭐 김병민 대변인이라든지 원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폭넓게 조회를 했다 그래요. 이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뭐 윤석열 수사처냐 뭐 통신 조회처냐 뭐 야당만 잡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. 이유가 뭐 수사, 뭐 재판 또한 뭐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국민의 의원들이 무슨 이해방지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? 이렇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네. 것을 이제 했다.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주장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. 아니, 저는. 대물 가만히 빌어야 한다. 죽어. 다 죽어. 그러니까. 예, 안되시면안녕하세요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,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야,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절대 좀 까먹을 거야.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